저번 3월 24일부터 매주 화요일은 인게임 전용으로 해서 신데렐라 걸즈 극장 애니메이션이 한 편씩 방송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번 3월 31일 신데렐라 걸즈 극장 엑스트라 스테이지 2화가 방영이 되었는데 시작부터 무언가 익숙하면서도 기묘한 실루엣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2편의 메인 캐릭터이자 메인 악역은 코세키 레이나이며 이번 2편으로 성우투체가 붙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장난꾸러기 레이나의 담당이 되신 성우님은 나가노 유키씨로 소속은 얼리윙 소속이며 97년생에 2017년에 성우로 데뷔하셨습니다. 이력을 보면 데뷔작품은 연애폭군의 키초가사키 유주로 데뷔년도부터 꽤 비중있는 역할을 맡은 성우입니다. 그 외에도 게임이나 라디오,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매체에서 활약을 하고 계시고 이번 레이나 역으로 발탁이 되십니다. 말로 더 설명해봤자 뭐가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레이나에 대해 알아본 다음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죠. 코세키 레이나,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에서 패션 타입으로 등장하는 아이돌로 2012년 5월 14일 고베 지역에서 노멜카드로 등장한 아이돌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레이나님이라 칭하며 팬들을 우민이라고 칭하는 건방지며 말괄량이 성격을 보이는 캐릭터로 자신을 자칭 세계적인 아이돌이자 여왕이며 넘버원 따위는 우습게 가능하다고 표합니다. 팬들의 호칭이나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는 얄미운 모습을 보이지만 그렇게 나쁜 아이는 아닌 게 레슨에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가하며 본인이 저지른 장난은 순순히 수습하기도 하고 니나의 순수한 표정을 못 이겨 자신에게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꽤 착실한 모습도 보입니다. 장난을 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신의 행적 하나하나가 전소로 남을 것이라며 장난을 치고 각성전 일러스트도 대부분 장난을 치는 일러스트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장난은 그다지 크게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데레스테 메모리얼이라에서는 자신의 라이벌이 될 다른 오디션 등들을 떨어뜨리기 위해 함정을 파지만 대략 그 함정에 본인이 빠지고 결국 프로듀서가 구해주는 일이 있을 정도니 뭐. 거기다 이번 극장 애니에서는 장난 쿠키를 준비한다든지 복도에 바나나 껍질을 떨어뜨리고 까불거리는 준비를 하지만 하필 걸린 애들이 과거 사무소 하나를 망하게 한 불운의 아이콘인 호타루랑 맨날 바나나 껍질에 걸려 넘어지는 카린이라 이건 뭐 장난을 친 건지 아님 쟤들이 맨날 저러니 내가 했다고 대신 쟤를 뒤집어 쓴 건지 참 애매한 상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했으니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키마즈 쿠키 사또 바나나 토라프 매일 노토시테루 아이돌 노 민나오 쿄후노 돈소코니 타타키오토시테 아게루와 비비타데쇼 쿠키모 바나나모 코노 레이나사마노 카레나 이타즈라요 뭐랄까 특유의 까불거리면서 얄미운 목소리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레이나라는 캐릭터는 저도 개인적으로 재밌는 아이라 성우가 추가되면 어떤 느낌일까 다양하게 상상을 했었는데 딱 그 느낌에 맞는 목소리가 나와준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특히 이 부분 진짜 완벽합니다. 이제 장난을 치다 오히려 당해서 레이나가 당황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성우로서의 경력은 좋으시나 노래를 부른 이력이 많이 없으셔서 레이나로서의 노래와 무대의 모습과 활약은 그때 가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